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제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먼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섬기다라는 단어로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그리고 사무엘 전체를 봐도 이 섬기다, 원어로는 샤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직 사무엘에게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 2장 11절에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오늘 3장 1절의 말씀까지 총 3번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홈니 비느하스는 물론이고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어제 본 것처럼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엘리에 관한 묘사에서도요, 엘리와 명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연결된 그 묘사가 1장 9절에 등장하는데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시적으로 단 한 번도 이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붙잡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엘리 가문이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집례했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표적으로 봤던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2장과 3장을 볼 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 관심이 없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제 2장 본문이었던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장면인데요.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안 좋게 얘기한다.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러니까 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더욱 민감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세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때 경륜이 있는 엘리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9절에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엘리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사무엘을 정확히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우리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어쩌면 하나님도 엘리에게 그리고 엘리로 대표되는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고 침묵하셨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과의 말씀이 끊어졌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게 얼마나 초라한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주 앞에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함이 있는가? 제가 제 아내와 살면서 제 아내로부터 한 번씩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내는 분명히 저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언제 우리 가족에 어떤 행사가 있다. 아니면 언제 뭐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 하더라. 근데 저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좀 서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정말 말한 게 맞냐. 아, 난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맞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떨 때냐면은 어떤 것에 몰두를 해 있거나 아니면 뭐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아니면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아내가 이렇게 할 때, 제가 그걸 아내는 말하지만 제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세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사무엘도 허둥지둥하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지도력 아래 사무엘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주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정말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다른 소리, 여러 소리들, 뉴스의 소리들, 여러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리들에 마음이 빨려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 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는 자는 아닙니까? 요즘에 이단이 교묘히 속이죠. 이 교회에는 참 말씀이 없다. 내가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굳이 뭐 교회 얘기할 이유가 있겠어? 근데 거긴 진짜 이 성경 공부 좋아. 그러면서 내가 아는 뭐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 말씀은 진짜 말씀이야. 거기가 참 목자 같아. 이렇게 아주 교묘히 이단의 공격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까?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온전히 반응합니다. 분명한 자의식, 엘리의 가르침대로 분명한 자의식, 나는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제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점점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이 중심이 되고 개인이 주체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매우 존중을 받는 시대이죠. 또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대우가 달라지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모험같이 느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강력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붙잡았죠. 첫 번째는 성결, 거룩함. 두 번째는 경청, 오직 주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세 번째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그 가나안 민족과 전투를 해서 승산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 세대는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먼저 경청하였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계산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순종을 통한 역사,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에 관한 주목할 만한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짚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 그 둘의 관계가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16, 17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물론 이것은 어쩌면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이후의 행적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으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서의 둘의 관계가 역전되고 전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3장 20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십니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의 침묵이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다른 어떤 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 앞에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도전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 앞에 마음을 드린 사무엘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기 편한 자, 그래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었던 이 단회적인 사건, 이 특별한 신비한 어떤 신령한 체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유독 사무엘상 말씀 3장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랐다, 이 표현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계속해서 수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또 모세 율법과 전통 제사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익혀갔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훗날 민족의 지도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기적적인 일, 신령한 어떤 체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 매일의 훈련에 충실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삶의 매일의 경건 훈련입니다. 새벽 예배, 큐티, 말씀 통독, 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통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것을 일기로 기록해보는 겁니다. 오늘 내게 뜻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주님이 이 하루하루에 때때로 우리가 느낄 때는 변화가 없는 일상같이 보일지라도 이 매일매일에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평범한 아이였던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여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경청하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0절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 앞에 정직히 점검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나만의 고집과 생각보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내 안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마음의 어떤 마음의 소리입니까?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소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소서. 주의 말씀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죄악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할 힘조차 없으니 우리 가운데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뜻을 아버지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허둥지둥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뜻을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힘이 나에게 없사오니 주님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지쳐 쓰러져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망만을 채우다가 끝나는 인생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정말 가나안에 입성한 아버지 그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버지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다른 것처럼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고 주의 뜻대로만 살아나가며 순종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 놀라운 주님과의 비범한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